국민 TV. 어떻게 요즘 어떠십니까? 잘 지내십니까? 많이 더우시죠? 제가 이제 예고편에서 가발에 사용하는 왁스 스프레이를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품 수급 문제로 이번 영상 다음으로 좀 업로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에 앞서 이제 오늘은 짧지만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가발을 자연스럽고 티 안 나게 쓰는 방법. 자, 그렇다면 반대로 가발이 티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제가 생각할 때는 맞춤 가발은 이제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발 제품 자체보다는 본인의 두상과 얼굴에 맞는 커팅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 헤어 세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발이 얼마나 자연스럽냐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. 뭐 이거야 손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다만 가발을 쓰는 가발러분들은 대부분 머리 손질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발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도 미숙한 게 당연합니다. 가발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머리를 손질을 해본 적이 비교적 적기 때문인 거죠. 저는 사실 예전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패션 가발을 사용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가능했었습니다. 배송을 받아보면은 대부분 정말 가발이 배송이 되어 왔더라고요. 써보면 정말 누가 봐도 가발, 멀리서 언뜻 봐도 가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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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가발이 배송되어 옵니다.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에는 100% 누가 봐도 가발이 배송되어 옵니다. 그럼 제가 숯가위하고 일반 가위로 가발을 쓰고 혼자 자릅니다. 말도 안 되게 자릅니다. 2시간 정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자르고 나면 95% 실패를 합니다. 그 시절 저에게 10,000원이란 돈이 얼마나 컸는데 알바를 해도 하루에 3만원 벌기도 힘든데 10만원이 그 자리에서 날아갑니다. 하지만 계속 이런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본인들은 알게 모르게 어느덧 미용실에 가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커팅 혹은 마음에 들었던 커팅을 뭐 반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실패를 거듭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완성시켜 나갔을 겁니다. 하지만 우리 가발러들은 머리가 다시 자라지 않기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어 세팅은 못해도 반 이상은 자연스러움을 먹고 들어갈 수 있도록 본인 얼굴에 잘 맞는 가발 커팅이 가장 중요하니까요. 가발을 커팅하기 전에 어떤 가발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던 충분히 원장님과 소통을 하고 커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일단 커팅을 잘 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가발러들도 이제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습니다. 실패를 거듭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. 주어진 가발로 자주자주 헤어를 세팅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다시 가발 업체를 찾아가면 대부분 2차, 3차 커팅을 무료로 해주는데 그러면서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가발로 길을 들이면 됩니다. 그러니 처음 커팅은 2차, 3차를 대비해서 1차부터 나는 진짜 짧은 게 좋다 라는 생각으로 확 잘라버린다면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위험성은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? 자연스럽게 가발을 쓰는 방법.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확실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. 따라서 제가 이미 업로드했던 영상이라든지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루아침에 가발을 능수능란하게 착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연스러움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돌아가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름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계획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. 재미난 영상들도 있고 유익한 영상들도 있습니다. 확실한 건 진정성을 담은 사실 그대로의 영상만을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